교통질서는 곧 사회질서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질서정연한 차량과 인파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걸 보십시오. 질서를 무시한 이런 일들은 결국 서로가 뒤죽박죽 바쁜 시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화면이 회전 금지 표시가 나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럴 수가 있을까요? 주차 금지가 되어 있는 행길가에 함부로 대놓은 얌체 같은 차들.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가 버젓이 지나다녀 사람의 통행까지 막고 있는 일들. 버젓이 육교가 있는데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가로질러야 할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기의 안전이 되는 교통질서. 우리는 사회질서의 표본이라고 할 교통도덕을 지켜 문화민족의 긍지를 살립시다.